다 하신 분 있으면은 그 채점 혹시 다 하신 분 있으면은 바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할게요. 아, 이건 센스 진짜. 뭐야 이게 뭐? 아니 붙이고 검사하더라고. 뭐? 아니 달라 하면 되지. 풀 있는 사람한테 응구야 풀 좀 줘봐. 나랑 저기 뭐 눈빛으로 대화해요? 오늘 뭐? 어? 눈빛으로 한번 소개해볼까 오늘? 말 안 하나? 진짜? 이거 영상 보는 사람은 어? 너 뭐 마이크 고장 났나? 이러고 듣겠다. 아유 진짜 이것들이 알바니라고 진짜. 글씨는 여전히 금인지, 나이 금인지. 아이고. 혹시 있는데 다섯, 아 잠깐만 다섯 사람 혹시 있는 사람 없냐? 왜 이렇게 없어졌지?
다 붙였으면은 나한테 안 좋아지고 동력이는 뭐 쓰세요? 여기 있으니까 잘 봤습니다. 일단 그 페널티는 아직 두 번이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얘기해요. 오시면 뭐 검사를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게요. 일단 첫 페이지에 개념 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종사회부터 피해 종류 네 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예문과 해석을 써라라고 했는데 일단 요 네 가지에서 일단 뭐 제가 그냥 예문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must have PP, 그다음에 cannot have PP, might have PP, 뭐 may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should have PP 이렇게 네 개를 썼죠.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 예문은 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채점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장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를 나타내는 그 어부 뒤에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즉 당위성을 나타내는 대절과 주로 잘 어울린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시리즈의 단어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뜻은 뭐 안 써 있어도 돼요. 이건 상관없고요. 이 단어들 정도만 써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대절에 나오는 당위성 표현은 should로 쓰고요. 생략 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 단, 대절 내용이 당위성이 아니라 일반적 사실. 뭐 여기서 중요한 멘트는요.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적 정보를 뭐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cannot help ing 요 시리즈 했었죠. 그래서 cannot help의 ing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cannot but의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의 음악적 재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importance of this program cannot be stressed strongly enough for your child. 자, 여기서는 우리가
can not에 enough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표현이었고 우리가 to라는 녀석으로 바꿨을 수 있었어. 다만 주의할 점이 여기서는 enough가 strongly 이제 부사를 꾸며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데 to를 쓸 때는 원래대로 위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to strongly 이렇게 바뀐다는 점, 이게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너의 아이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ay as well, 그 다음에 may well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may as well 하면은 뭐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표현이었죠. 쌤이 수업 시간에 말해준 거는 사실 would rather라는 표현이었어요. would rather. 그래서 사실 쌤이 had better로 썼는데 정답지에 would rather로 써도 괜찮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we might as well go downtown. 우리는 도심지로 가는 게 낫겠다. There's nothing interesting to see here. 여기에는 볼만한 흥미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겠고요. 자, 그래서 had better 또는 would rather를 썼고, 그 다음에 may well. may well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tudents because they won the prize in the competition. 자, 그들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학생들의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be likely to 이렇게 바꿔 썼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페이지보다 오히려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더 잘 푸셨더라고요. 자, 일단 첫 페이지에 첫 문제에서 보시면 cannot help의 but의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물론 여기에서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뭐 이제 요 시리즈가 있잖아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but을 없애고 그냥 이제 cannot help ing 뭐 이런 형태로 써도 되겠죠. 이건 뭐 여러분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 recommen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추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추천. 추천은 권유하는 거고 권유는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안의 의미.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 됐어요? 이런 동사 나오면은 뒤에 should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봤을 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잘 어울려야만 should를 쓰는 거고 이상하면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some doctors, 몇몇 의사들이 권장한답니다. 뭐를 권장하냐? That don't go to see a doctor at a hospital if we have a cough.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은 몇몇 의사들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안 된다라고 추천을 한대요.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 해석이 좀 더 잘 어울리죠. 그럼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don't가 아니라 should의 not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should not go라고 써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not go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should를 생략해서 not go 이렇게만 써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공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페널티는 아직 이따 오면 얘기할게요. 아닌가? 관련이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할게요. 일단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따가 여러분 영작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시험에서 만약에 다 맞는다면요. 별도의 페널티가 없고요. 하나라도 틀린다면요. 그 시험, 우리 오늘 시험 본 전체 내용 있죠? 이거 깜지 쓰면 돼요. 열 번씩. 네. 그게 페널티인데요. 자, 아직 말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어떤 거냐면요. 대신에 여러분 오늘 이 리딩 수업 하잖아요. 리딩 수업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느끼기에, 자, 나의 개인적 느낌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아, 정말 열심히 수업 듣는 것 같다. 이 생각하면 넘어가도 돼요. 이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구나. 별론데? 평상시랑 뭐 다를 게 없는데? 이건 뭐야? 순전히 제 느낌이에요.
선생님 저 오늘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열심히 안 했어. 이러면 열심히 안 한 거야. 어,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이야. 저는 이제 보통 그 수업의 참여도를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봐요. 두 가지. 어, 첫 번째는 눈빛. 눈빛. 이 눈빛 안 돼요? 이거 안 돼? 너네 평소 눈빛 뭐야? 이거잖아 이거. 빨리 들어와. 어. 아 은구야, 그 페널티 발표 다 했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나가서 재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재시험 통과 못하면은 깜지를 50번 써야 돼. 알았지? 알았지? 맞지?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조건. 그 조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조건이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정말 잘 참여한다면 내가 넘어가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다시 한번. 근데 첫 번째 눈빛이야. 내가 옆에서 앞에서 막 열심히 막 난리치면서 소통하고 있는데 딱 이거 뭔지 알죠? 눈은 내려왔는데 이 눈썹만 올라간 거 뭔지 알죠? 이거 이 표정. 이 표정 나오는 순간 끝난 거야. 알았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뭐 구문독해나 이런 거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아니면 뭐 소재라든가 아니면 글을 정리할 때 막 이렇게 뭐 필기하는 것들 있죠? 필기. 어. 요 두 가지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잘 참여해서 아 요 페널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우리 41번 할 차례인가요? 맞아요? 네. 봐봐, 벌써 지금 참여도가 떨어지잖아. 그지? 어? 41번 할 차례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좀 미리 얘기를 할 건데, 첫 문장 주제요. 아, 저기 뭐야. 페이지가 86쪽입니다. 41번. 자, 제가 첫 문장에다가 주제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것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문장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구문 좋게 해온 거랑 비교해서 수정 보완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바로 가볼게요. Certainly praise. 자, 분명히 얘는 그냥 부사예요. 분명히 칭찬은 as critical, 중요하대.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Self-esteem 하면은 자존감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 아이의 자존감에 있어서 중요하대, 칭찬이라는 게. 근데 but이 나왔네. but, 그러나 when절이 여기까지야. when given to often to for to later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사실 부모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굳이 끊을 거라면은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끊어버릴게요. 자, 그럼 when given 주어질 때야.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접속사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뭐야?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없네? 그럼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라고. 됐어? 분사구문.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어떤 주어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됐어? phrase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주어질 때 뭐가? 칭찬이. 알겠죠? 칭찬이 주어질 때, too often, 너무 자주 주어져. for, 뭐에 대해서? too little,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 너무나 자주 칭찬이 주어질 때 it, 그것은 칭찬은요, kills, 죽인답니다. The impact of real praise, 진정한 칭찬의 영향력을 죽여버린대요. when, 뭐 할 때? it is called for. 자, 여기에서 이제 call for 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그냥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나왔잖아. be called 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필요로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칭찬이 여기서 이 시간에 키는 건 칭찬이에요. 그럼 칭찬이 필요로 될 때 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엄청 많이 나왔는데 실컷 나왔는데 첫 문장에서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칭찬이잖아. 소재는 칭찬이야. 근데 주제를 바로 한번 써보자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but을 기준으로 봐봐. but을 기준으로 앞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칭찬이라는 건 분명히 중요해. 아이의 자존감을 이제 올려준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 자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칭찬의 영향력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칭찬이라는 거를 너무나 작은 것 또는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 너무나 자주 하지 말아라라는 거겠죠. 됐어? 왜? 영향력이 깎이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자주 칭찬하는 것은 어떻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야 이거.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첫 문장에 하고 싶은 말 나왔어. 사실상. 그러면은 얘들아 정답 나왔거든?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끝났어. 한 문장 읽었는데 끝났어. 겁나 쉽지? 근데 물론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위험해 이렇게 풀면은. 왜냐면은 이게 첫 문장만 읽고 바로 답을 고르면 조금 위험하고 물론 뒷내용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첫 문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서 아 칭찬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아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주 칭찬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 뭐 은구한테 우와 은구가 팔을 걷었어 와 이런 걸로 칭찬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고. 와 민지가 머리를 넘겼어 와 잘한다 와 무슨 야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기분 좋고 이러잖아. 칭찬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자주 칭찬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 항상 이제 칭찬을 해봤어. 근데 이제 역으로 여러분 성장 과정으로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여러분 막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보통은요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와 어우 막 잘 걷네 이러면서 아유 똥 잘 싸네 아유 밥 잘 먹네 이러면서 막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줘. 보통 그렇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동주 똥 잘 싸네 밥 잘 먹네 이런 걸로 칭찬하진 않으시잖아. 아 그렇잖아. 그치. 아니 만약에 그렇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준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뭐냐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왜? 그러면은 동주는 맨날 칭찬만 받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밥을 진짜 잘 먹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칭찬을 안 해줘. 나 밥 잘 먹었는데 왜 칭찬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는 내가 밥 잘 먹어서 받는 칭찬이나 내가 막 전교 1등해서 이제 받는 칭찬이나 그 칭찬의 그 레벨이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뭐 어차피 이거에도 칭찬받고 저거에도 칭찬받네. 뭐 그냥 그렇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너무 사소한 거에 자주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 뭔가 비웃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요. 아니 저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중요하지만 아니 저는 이제 이 칭찬의 효과가 떨어질까봐 전에 몇 달 전인가 그때 은총이 어머님이었나? 누구 어머님인지 까먹었는데 내가 누구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이제 한 좀 오래됐어요. 한 반년 정도 됐는데 그 은총이 어머님이었던 거 아닌가? 아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까먹었어요. 아무튼 넷 중 한 명이야. 넷 중 한 명. 여기 고인물 4인 방송 한 명이었어. 한 명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그 이제 뭐야 집에 가서 이제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오늘 로이쌤이 칭찬해줬다고 하면서 그거를 막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랑 2년 수업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한테. 아유 우리 애가 오늘 로이쌤한테 칭찬받다고 한 30분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떠냐면 되게 민망했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뭐라고 그때 대답했냐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어머니도 웃으시더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진짜로 딱 1초 만에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진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잘 안 하지만 그냥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칭찬을 해주는데 이게 효과가 이 정도로 클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막 아유 뭐 당연히 뭐 못하면은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죠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부모님은요 다 제 편이에요. 여러분 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간 내가 막 아 얘 막 이렇게 해갖고 갈궜습니다. 선생님 때려주세요.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아니 뭐 찔리신 분은 뭐 알아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약간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아갖고 아, 좀 잘해줘야겠다. 애들 칭찬 많이 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5분 동안. 딱 5분 지나니까 까먹었습니다. 다시 원래, 사람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Everyone needs. 자, 모든 사람은 needs to know. 자, 알 필요가 있답니다. 뭘 알 필요가 있는가? 여기 대신 생략된 거죠.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자, value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ppreciate.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로 중요한 단어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감사하다. 감상하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인정하다. 이렇게 네 가지 뜻.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감사, 감상, 이해, 인정. 됐어요? appreciate의 네 가지 뜻이고, 네 개 다 잘 쓰여요. 네 개 다. 그리고, 이 appreciate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 할 때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해, 뭐 for 같은 거 이런 거를 바로 뒤에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제 감사, 감상, 이해, 인정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인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 거겠지. 여기 지금 비동사의 PP 수동태니까 그들은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칭찬이란 건 is one way 한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냐? of expressing 표현해주는 방식이야.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을 됐어? 그러한 감정이란 건 뭐겠습니까? 요 감정 말하는 거겠죠. 요 감정.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인정받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는 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칭찬이라는 게. 근데 또 벗이 나왔다? 하지만 only after 오로지 뭐 하고 난 후에만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자, 우리가 이렇게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녀석은 뒤에서 앞으로 이제 꾸며주잖아. 그래서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praise는 칭찬이고 worthy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달성되고 난 후에야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위에서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 영향력이 깎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해줄 때만 이제 애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오히려 너무 자주 칭찬을 해버리면은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앞에서 말했던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소한 거에 대해 너무나 자주 칭찬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럼 결국 얘랑 똑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칭찬을 하고 칭찬하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사소한 거에 대해 칭찬을 하면은 효과가 떨어져. 그럼 반대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칭찬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부터 다 이제 그냥 부연 설명이야. 우리 이제 핵심적인 내용 다 읽었거든? 이제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핵심 다 읽었습니다. Alright, 상은 are supposed to be reward. 자, 여기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이 나왔죠?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어. 됐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처럼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에서는 뭐 이제 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상은 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이제 칭찬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즉 칭찬이라는 거는 보상으로서 행해져야 된다. 이런 거겠죠.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자, 상은 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이게 찍 그어져 있는 거 나오면은 쌤이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즉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저기 뭐냐 그 영작 시간에 우리 동격 배웠었잖아. 동격 콤마로 찍는 거, 오브 쓰는 거, 대 쓰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 쌤이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찍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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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라고 부르는 거 얘도 동격을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rewards랑 뒤에 나와 있는 reactions가 똑같은 거야. 상은 보상이어야 되는데 즉 반응이어야 된다고. 반응 어떤 반응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반응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반응이냐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 그리고 무언가를 잘 해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명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랍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상이라는 거는 보상으로서 주어져야지 아무거나 이렇게 막 뭐 조금 잘했다고 바로 상 줘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먹을 걸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릇 나빠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돈 많아요. 저 통장에 한 5만 원 있어요. 저 돈 많아요. 자 볼게요. The ever-present danger. 자 여기서 ever-present가 뜻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상존하는 이라고 나왔거든. 상존하는. 근데 니네는 상존한다 하면 니네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풀어서 말해줄게요. 상은 항상 존 존재 항상 존재하는. 됐어?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ever-present danger 항상 존재하는 위험성이 있대. 뭐에 있어서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 lightly.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이렇게 꾸며줍니다. 형용사. 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 있대. 뭐에 대한 위험이냐면요 handing out이니까 건네주는 거야. 뭐를 건네줘? such honors 그러한 상을요 to lightly 너무나 가볍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칭찬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칭찬을 너무나 가볍게 건네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래. 위험하다고 벌써 얘기했잖아. 칭찬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험성은요 is 대절 이하랑 똑같답니다. 대절 이하가 뭐냐? Children, I may come to depend on. 자, 동사가 조금 긴데 come to depend on까지 쌤이 동사로 표시할게. 자, 여기에서 come to 동사 원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come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 뭐뭐 하게 될 수도 있다. may 붙었으니까. 뭐 하게 될 수도 있다. depend on이니까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뭐에? them 그것들에. 그럼 질문 하나. 그것들이 뭐야 얘들아? 상이죠. 상 요거 요거 such honors. 됐어? 즉 칭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동사 do 뭐 하게 될 수도 있느냐. only those things 오로지 그러한 것들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야?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 안쪽은 구문 분석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만 따로 떼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해석 먼저 하고요. 자, 그들이 알기에 result in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를 유발하다, 어떤 결과를 내다. 그러면은 상이라는 결과를 낼 것들만 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보상이 이제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것만 한다는 거죠. 애들이 칭찬을 막 해줘.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애들이 칭찬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즉 뭐냐면요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재밌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야겠다 이걸 해봤자 칭찬 못 받으니까 안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라는 결과가 보장되는 이런 행동들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잠깐 볼 건데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 맞춰봐. 이 대시 일단 뭐야? 관계대명사야. 그래 이건 퀴즈가 아니었어. 내가 말하고 진짜 퀴즈 이거 뭐냐면요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일까?
무슨 격일까? 맞춰봐. 소유격? 소유격 누가 말했어? 소유격 누가 말했어? 응구가 말했어? 아니지. 그래? 아니야? 하람이가 말했어. 아니, 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누가 말했는지 잘 몰라. 그리고 조그맣게 맞춰. 이렇게 말하면 돼. 어떻게 알아? 어쨌든. 소유격 누가요? 아니, 나 박수 쳐주려고. 누가 말했어? 응구가 말했어? 와, 완전 틀렸어. 와, 어떻게. 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시 없는데 어떻게 대시 소유격. 와, 대박. 완전 젖었어. 자. 아니,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오브이치 이거밖에 안 쓰는데. 이야, 대슬 보고 소유격. 이야, 네. 둘 중 하나겠지 그러면. 정답은 50%. 뭘까? 주격이에요, 주격.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거든? 선생님 뒤에 주어 나왔는데요? 잘 봐봐. 어디에 주어가 없나? A? No야? No 뒤에 뭐가 생략되냐면 대시 생략돼 있거든? 대절. 대절이야? 근데 대절에 주어 있어 없어? 없네? 대절에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됐죠? 이거 고등부 때도 나오는 겁니다.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문법적 설명은 배제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한 건 무엇입니까? 상이라는 건 보상으로서 행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왜 상이 보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건가? 보상으로서 해줘야만? 그래야만 이제 얘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막 칭찬해주고 상 주고 이러면요, 쉽게 말하는 거야, 버릇 나빠진다고. 버릇 나빠져. 제가 믿진 않겠지만요, 강사 초창기 때, 제가 강사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제 나도 모르잖아. 나 완전 초짜였어. 그때 나이도 스물 몇이었냐, 스물 한 넷다섯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나도 막 친해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뭘 친해지긴 친해져, 씨. 니들이 알아서 따라야지, 씨. 농담이고. 근데 이제 예전에 좀 그런 게 강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애들 막 끝나고 맨날 먹을 걸 사줬어요, 그때. 와. 아니, 버릇 나빠지네. 진짜 맨날 사줬어, 맨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화목토에 이렇게 학원을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끝나면은 나랑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먹는 게 그냥 루틴이 됐어요. 한 세 달 동안 그렇게 했어. 세 달 동안 나한테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의 한 20%는 걔네한테 쓴 거예요. 걔네 식비에 쓴 거예요, 식비에.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애들이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반에. 8명 정도.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었는데, 당시에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들이 그 8명이 다 친했거든요. 다 이제 친구였어. 근데 얘네가 단체로 퇴원을 했어요. 단체로. 그러니까 단체로 이제 학원을 나간 거야. 근데 나가면서 그 이제 계셨던 이제 원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제 욕하고 나왔어요. 내 욕을 하고 나간 거야, 애들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제 막 혼났죠.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막 욕을 하냐. 그래갖고 원장님 죄송한데 애들이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먹을 거 막 사주고 우리랑 막 친해지고 싶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나간 거야, 애들이. 그때 이제 중2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또래죠, 어찌 보면. 그때 저는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이것저것 사주면서 이렇게 한 건데, 애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애들 콩 한쪽 주나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안 쓴 이유는 뭐냐? 걔네 때문이에요. 걔네 때문이야. 자, 아무튼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if로 나왔으니까 콤마를 찾아야겠네요. 여기 or가 나왔네. if가 또 나왔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일단 큰 덩어리를 먼저 쌤이 이렇게 부사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if절에 있는 걸 보자면 만약에 그들이 are not sure,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여기 대시 생략된 거야. 자, 뭘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 네모 괄호를 확신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딴 색으로 이렇게. 그들이 can do, 할 수 있다고. well, 잘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잘할 수 있어? enough to earn merit at this.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예요. 충분히 잘할 수 있대. 뭐 하기에 충분히 잘할 수 있는가? to earn,
earn 얻는 거죠. 얻기에. 어, merit 배지를요. 그러니까 이 merit 배지가 칭찬 배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지 않았냐? 그 이제 포도알 스티커. 야 이게 무슨 야 우리 아들내미도 지금 포도알 스티커 유치원 때 했었어. 뭘 세대 차이야. 아니야 지금도 해. 우리 아들이 초딩이야. 이씨. 어? 포도알 아니야? 아니 여기 저 이거 있잖아. 이거 포도알 스티커 이거 해갖고 여기서 이제 스티커 하나씩 붙이고. 초등학교 안 나왔지? 진짜. 이 초등학교 전국 초등학교 국룰이에요 이거. 어?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메리트지. 뭐 이렇게 잘하면 어 잘했다 하면서 막 스티커 붙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메리트 배지를 받기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확실하지 못한다면, 즉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칭찬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gifts 선물이 are not guaranteed 보장되지 않는다면. 야 이거 진짜 금단현 생각만 해. 자 그래서 선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may avoid 피할 수도 있대요. certain activities 특정한 활동들을요. 아 어차피 뭐 다현이가 볼 일 없으니까 만약 본다면 미안해. 어 근데 네 생각이 너무 낯서 다현아. 네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활동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칭찬 받는 거,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3번 나왔고요. 너무나 쉬웠죠? 내용 어렵지 않잖아도. 자 다음 질문 보고 좀 쉬었다 할 때 42번 갑시다. 어우 첫 문장 무서워. 와. 자 바로 가봅시다. 자 문장 기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게. I may have it. 자 나는 어 우리 오늘 시험 본 거 나왔다 얘들아. May have a PP. 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됐죠? 나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뭐 했을지도 몰라. Not 했을지도 몰라. 이게 뭔 뜻이야? 어 순진한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남자. 자 그래서 나는 순진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originally 원래 assumed 가정했어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어. 아 이 대절이 어디까지냐? 끝까지인가? 끝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그러면은 이제 좀 봐야겠죠. The companies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인가 또 대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대신 쌤이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 That produce and distribute kids programming as well as other media.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는 좀 봐야겠네. 어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그럼 여기를 주어 1번으로 봐야겠다. 뒤에 나와 있는 other media를 주어 2번으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절이 여기부터 어디냐? 어,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절의 주어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주어만 나왔어. 주어만. 엄청 길죠? 그래서 뒤에 have라는 동사, 복수형 동사 보이죠? 됐나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have까지만. 자, 그러면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이야? That produce 만드는 회사들이야. 그리고 distribute는 배포하다, 배부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배부하는 회사야. 뭐를? kids 프로그램을요. 말 그대로 아이들 프로그램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는 회사들. 자,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죠. 그럼 뭐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뿐만 아니라. 어떤 미디어? The kids, 아이들이 so readily consume. 자, 너무나 readily, 쉽게 consume, 소비 하는 다른 미디어. 됐어? 뭐 요즘엔 대표적으로 유튜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소비하는 다른 미디어뿐만 아니라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는 회사들이 됐어?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원래 생각했대요. 뭘 가지고 있다고? A significant interest.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됐어?
자, 여기에서 이 interest란 단어가 참고로 이 본문에서 두 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지금은 관심이란 뜻으로 나왔어요. 관심. 근데 이따가는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일단 볼게요. 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a genuine concern. 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목적어 2번입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자, 어떤 관심이냐? For their best interest. 자,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최고의 관심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문장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뭔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길게 읽었잖아. 자, 앞에 뭐라고 했어? 아, 내가 순진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옛날에 원래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애들용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나 다른 매체들이 아 진짜 애들을 위해서 이게 제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를 뭘로 잡으면 될까? 뭘로 잡으면 될까? 니네 숙제 안 해왔어요? 아니 소재 써? 어? 이 수업 참여도가 이 자식들이 어린 아이 프로그램 이 가식적인 놈들아 어린 이 프로그램 아 정말 이런 인위적인 수업 참여도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인위적이라고 좋아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어떤 회사? 또 뭐 어찌 보면 뭐 소재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느낌을 한번 봐봐. 지금 첫 문장만 읽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순진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순진한 이런 단어가 힌트가 되거든요. 내가 순진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원래는 아 진짜 얘들이 애들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이 회사들이 막 뽀로로 만드는 회사 막 얘들이 진짜 애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런 거를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러면 이 마린 잭슨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뒤에? 실제로? 아니라는 거겠죠. 됐어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뭐 때문에? 돈 벌라고. 뭐 이런 내용 나오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얘는 순진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정말 그 뽀로로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게 해준 거구나. 아니야. 뽀로로만큼 돈 잘 되는 게 어딨어. 뽀로로야말로 자본주의의 끝판왕.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뽀로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강충이 이상한 루피 짧은 애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간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다? How wrong and unfair I was.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그래서 how 형용사가 이제 나왔고요. 주어동사가 나온 거죠. 자, 근데 뭐랍니까? 아, 내가 얼마나 틀렸고 빡대가리였는가 이런 거예요. aware가 인식하는, 인지하는 이런 뜻인데 unaware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얼마나 틀렸고 무지했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While I've met many people. 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답니다. In the kids media industry. 그래서 아이들 미디어 산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 왔느냐? Both creative types. 자, 말 그대로 창의적인 타입과 보스 나왔으니까 둘 다죠. 그리고 executive는 경영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타입 그런 사람들과 경영진을 전부 다 만나 봤어요. 그런 반면에 Who would care deeply about children? 여기까지네요. 그러면은 정말로 아이들에 대해서 깊게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거. 됐어? 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다시 한번 내가 그 이제 아이들 미디어 산업에서 이제 종사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정말 애들을 사랑해서 깊게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창의적인 타입이나 아니면 그런 경영진을 만나봤어. 그냥 만나봤는데 근데 it's a best minority viewpoint. 얘들아 여기서 at best란 표현이 있잖아. 이게 best가 있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자,
D컷 해야 이런 뜻이야. D컷. 이런 뜻이야.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좋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스트가 최고잖아. 그러니까 최고가 돼봐야 이렇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기껏 해야 마이너리티 뷰포인트다, 소수의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소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몇 명 없다는 거야. 애들을 정말 사랑해서 아 내가 아이들 뭐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사람이 뭐다? 몇 명 없다고. 소수라고. 그럼 대부분은 어떤데? 자, 다음에 또 폭탄 남았어요. 문장이 또 겁나 길죠?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할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아, 근데 문장이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What I learned the hard wa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Is a very sobering lesson. 여기까지 보어. 자, 내가 힘든 방식으로 배웠던 것은요. 바로 무엇이랍니까? 아주 냉철한 교훈이랍니다. 냉철한 교훈인데 그 냉철한 교훈이 무엇이냐? 즉, market forces and the short-term profit goals 하고 나왔죠. 지금 여기 보자. 주어가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거든요.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그리고 of 어쩌고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여기 찍 그어져 있는데 여기도 찍 그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콤마 콤마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식어라기보다는요 앞내용과 동격이 돼요. 동격. 그래서 여기 주어 나왔으니까 dominate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medium word가 목적어, including 이하는 부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사가 좀 길잖아요. 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produced 앞에서 끊으면 돼요. 왜냐면 produce from keys가 이 컨텐츠를 꾸며주거든요.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렵게 배운 거는 바로 냉철한 교훈인데, 즉 뭐냐면 market force라는 거. 그러니까 market force라는 거 자체는 이제 그 시장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ort-term profit goals이니까 단기적인 이익 목표가 되겠죠. 단기적인 이익 목적이래요. Of a few giant media corporations. 그러면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되겠죠. 거대 그런 미디어 기업의 좀 단기적인 그런 이윤을 내고자 하는 목적. 뭐가 아니라 quality issues or kids needs.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문제나 아이들의 요구사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돈 벌자. 그냥 수익 확 땡기자.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미디어 세상을. 뭘 포함해서? Nearly all the edutainment content. 모든 edutainment content를 포함해서요. Produced for kids.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근데 이게 현실이라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봅시다. 글의 도입부에서 제가 아까 전에 통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통념. 그러니까 이 필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필자의 생각. 다시 필자의 생각이라 쓸게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아이들 프로그래밍. 어린이 프로그래밍.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정말 아이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아이들용 콘텐츠가 이윤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애들을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됐나요? 대부분 그렇대. 대부분. 그 우리 아들내미는 이제 유튜브를 보진 않거든요. 유튜브는 이제 좀 안 보여주고 그 애들용 어플 같은 게 있어요. 카카오 키즈라고 카카오에서 만든 그런 게 있어.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메뉴가 겁나 많아요. 진짜 겁나 많아.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은 뭐 뽀로로니 타연이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막 그냥 다 있어. 그냥 거기에 뭐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 그냥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애들 하는 거 무슨 뭐 숫자놀이 뭐 영어놀이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돈 얼마씩 내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이걸 이제 좋아해갖고 저는 이제 그것만 이렇게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쓰던 이제 폰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기계가 있어서 이제 그걸 줬어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얘는 지금 나이가 9살인데 벌써 뭐야 갤럭시 노트 8을 쓰고 있죠? 네, 아무튼간 9살밖에 안 된 게 있죠. 나 9살때 삐삐도 없었는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아무튼간 이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은 만약에 그 카카오에서 아 정말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면은 그럼 공짜로 해줘야지. 돈 내야 돼 한 달에 만 원씩. 그러니까 뭐야 돈 벌러 가는 거야.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사람 되게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더 벌라고 하지. 여러분도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야. 자 마지막 put simply. 여러분 여기서 이 pu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ut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말하다야 말하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세요. Put simply. 그럼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써면 돼. 간단히 말해서 money rules all. 자 돈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요. Not the best interest of kids or our broader society. 그럼 interest가 두 번 안 나왔네. 내가 착각했나 봐. 미안. 자 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the best interest 최고의 관심사겠죠. Of kids.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익의 뜻이 더 맞네요. 두 개 나왔네요. 이익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나 아니면 우리의 폭넓은 사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나 우리의 폭넓은 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심플한 이유가 그냥 끝났습니다. 필자는 애들 프로그램은 정말 애들을 위해서 순전히 만들어진 거구나. 아니야 내가 이제 이 사회의 쓴맛을 보고 나니까 절대 그런 순수함 따윈 없어. 그냥 뭐야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몇 번인가요? 4번. 4번이죠 4번. 어린이 관련 매체나 프로그램은 주로 경제적 이윤을 목표로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로라고 나왔죠 4번에 보면요. 이 주로라는 말이 꽤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주로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맞을까? 항상이라 쓰면 틀려요. 왜 틀릴까? 본문에 나왔었어. 뭐라고 나왔었죠? 분명 애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아까 나왔었잖아. 창조적이고 뭐 그런 이제 경영진 애들 정말 케어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분명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린이 관련 매체나 프로그램이 항상 경제적 이유를 목표로 한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맥주 좀 먹고 올게요. 오해할 거야. 아니, 맥주 아니다. 소주.
다음 거 볼까요? 아, 13번 중인데 이제 그 요지 유형 끝났고 이제 제목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그 독후감태로 교재의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 그래서 이제 제목 유형인데 한번 설명하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독후감대로 교재의 목적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걸 계속해서 연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쌤이 숙제를 내주는 게 소재가 뭐냐 그리고 이제 주제문이 어디냐 이런 걸 이제 매번 하게 하는 이유도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걸 대의 파악이라고 이제 얘기한다 해서 대의 파악. 그럼 이 대입 파악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푸는 문제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 이제 한 번씩 경험은 해봤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에서 문제 유형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함축의미 파악, 그 다음에 이제 주장. 제가 그냥 쭉 쓰는 거야. 요지, 제목, 그 다음에 도표,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 일치, 어법. 이거 번호 순서로 쓰는 거예요. 번호 순서로. 그 다음에 어휘, 빈칸, 순서. 그 다음에 삽입, 흐름, 요약,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제 유형들입니다. 장문 독해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칭 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일치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가 왜 제 기억이 안 나냐? 순서. 하나 뭐냐? 까먹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글의 전체 내용, 즉 대입 파악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즉 전체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성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목적, 주제, 함축의미, 주장, 요지, 제목, 그 다음에 어휘, 빈칸, 그 다음에 흐름,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 파악을 해서 풀 수 있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지금 이 표시한 애들이에요. 표시한 애들. 근데 여기에서 이 남은 애들 있죠. 남은 애들. 신경, 도표, 안내문, 일치까지. 요 네 개는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면요. 그냥 3등급 이상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맞춰야 하는 그런 유형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법, 순서, 삽입은 반대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얘네들은 어려워하는 유형. 이렇게. 여기도 사실 포함되어 있죠? 제목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대충 보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주제, 즉 대입 파악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대충 보더라도 반은 넘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대충 보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주제를 찾는 문제만 푸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 약 50% 이상이 대입 파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유형으로 출제하냐면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를 해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객관식 기준으로. 우리 최근에 이제 그 내신 능력고사도 봤었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기 문제 풀 때 어땠습니까? 다 이 유형이었어요. 다. 이런 거 도표, 안내문 뭐 이런 것만 빠졌지 사실상 이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대입 파악 유형 문제라고 했을 때 대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독후감대로 교재에 있는 주제, 그 다음에 주장, 요지, 그리고 제목. 이 세 가지가
대입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제목이에요. 얘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 이 세 개 중에서. 왜 난이도가 제일 높냐면요. 이 제목 자체는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 이걸 이제 주제로 딱 이렇게 압축을 했어. 근데 제목은 그거를 더 압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압축해. 아니면은 비유적이거나 뭐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지문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쓰는 EBS 올림포스 2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럼 그 올림포스 2 교재에 한 3강인가 4강쯤에 이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거나 아무튼 뭐 되게 기다리는 상황이 많잖아. 뭐 코로나 백신 그 뭐야 PCR 검사 받으러 갈 때 밖에서 기다린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글에서 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기다리는 상황이 많은데 그 기다리는 상황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그러니까 뭐라도 해라. 이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글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 Don't be a zombie. 이렇게 나왔어요. Don't be a zombie. 좀비가 되지 마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비라고 표현한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 좀비가 뭐야? 이거죠. 여러분 표정. 그렇죠? 여러분이잖아. 여러분. 이거.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야. 즉 멍하니 있는 상태의 사람 이거를 좀비라는 단어로 딱 축약을 한 거죠. 비유하면서. 됐어? 이게 제목을 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글의 어떤 전반적 내용을 한 번 더 압축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대입항의에서는 가장 고난도 문제가 바로 이 제목 문제이기도 하다. 제목은요. 해석을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단어를 내가 모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제목은 뭐 구문이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함축된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제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비유나 함축이나 이런 녀석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자면 글의 소재와 주제를 찾아야 답을 고를 수 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자 주제 유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동시에 선택지의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주제와의 차이점이고요. 자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반복적인 어구 특정 개념과 관련된 어구를 통해 글의 주제를 추측한다.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두 번째 글의 흐름을 따라하며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파악한다. 이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라. 아까 말했다시피 기다리는 상황에 멍 때리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필자의 의견이었죠. 세 번째 선택지를 분석한 다음에 필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제목을 선택해라. 좀비가 되지 말아라. 아까 말했던 거. 자 선택지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문장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 의문문 형식이 있습니다. 이 의문문 형식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의문문 형식은요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답이 주제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대답이 주제문이어야만 이 의문문,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Does your brain get enough water? 너의 물은, 너의 물이래. 너의 뇌는 충분한 물을 얻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너의 물은 충분한 물을 얻는가? 그러면은 뭐 대답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의 뇌는 충분한 물을 얻고 있다. 이런 게 근데 만약 이 내용이 주제야. 그럼 이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쵸? 그래서 대답이 주제여야 된다. 세 번째, 주제 부제 형식이 있습니다. Nature 땡땡 찍고 What children need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버전이 있는데 웬만하면 요거 세 개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허드절리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43쪽인데 자, 제목 문제는 항상 그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녀석을 이제 숙제로 할 때 해석을 또 이제 추가로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4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문제. 자, 첫 문장부터 볼 건데, 제가 또 여기 표시를 해놨죠? 주제 비유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한 거랑 맞는지 비교를 좀 해주세요.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자, 바로 본문에서 가볼게. Studies. 연구인데요.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도시에서 행해진 연구들이 show, 보여준대.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말 없지. 어떤 연구가 행해졌는데. 그게 중요하겠죠. The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y. 랍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이래요.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답니다. As an urban attraction. Urban은 도시의죠. Attraction은 매력이고요. 그럼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그런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 도시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뭘 보여주냐면요.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이 한글 봐봐.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일단 잘라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의 매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좋다는 거겠어? 나쁘다는 거겠어? 좋다라는 말이겠죠. 게다가 중요성이라는 말도 나와있잖아. 그쵸?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도시에 관련된 것 같아요. 도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잘은 모르겠지만 도시가 뭔가 좋다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볼게. People gather.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Where? 어느 어느 장소에. Things are happening.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things라는 녀석이 나오면요 일이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상황이라고 해석하면은 딱 좋습니다. 일 또는 상황, 알겠죠? 그러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모여든대요. 그리고요 seek the presence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찾는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들은 정적인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모여든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죠? 뭔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북적거리는 뭐 그런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Faced with the choice of walking down an empty or lively street. 여기까지 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분사 구문인데 세부적 구문사 구문 분석 좀 이따 하고 뒷부분 먼저 볼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ould choose, 선택하곤 한대요. The street, 길거리를. 어떤 길거리? With life and activity. 생활과 어떤 활동이 있는 길거리를 선택하곤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왔던 괄호를 구문 분석해보자면 Faced with 하면은 뭐뭐의 직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뭐뭐의 직면에서 그럼 편의상 얘를 쌤이 동사라고 하면 쳐볼게. 동사는 아니지만 그러면 선택이죠. 정치사의 목적으로 어떤 선택이야? Working down an empty or a lively street. 여기까지 이런 선택이라고. 자, 한번 볼게요. 걸어 내려가는 거야. 어디를 걸어 내려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활기찬 거리를요. 됐어? 두 갈래 길이 나왔어. 이렇게 이제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어.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empty야. 비어 있어. 근데 여기는 lively에 활기차.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거리고 여기는 막 붐비는 거리야.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어.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 직면하게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대부분
어떻다? 생활과 활동이 있는 거리를 선택한대. 즉 무슨 말이야?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잘 봐봐. 아까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 뭐 중요성 뭐 이런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시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의 매력. 그러면은 도시의 매력이 뭔데요? 건물이 매력일까요? 아니면 텅 비어있는 게 매력일까요? 이 글에서 지금 우리가 두 문장 읽었을 때 도시의 매력이 뭐야? 사람이 많은 거야,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니까 붐비는 거야, 붐비는 거야. 됐어? 아까 이제 응구가 말한 거 사람이 많은 거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사람이 많은 거. 이게 도시의 매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대랑 어디라고 여길까? 안국역? 여기를 비교해 볼게. 홍대와 안국역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홍대가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홍대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가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곳은 사람이 붐비게 되고 특정한 곳은 사람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통 놀러 갈 때도 야 우리 라페스타 가서 놀자 이러지, 야 우리 강선마을 7단지 가서 놀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 자 다음 보면요, The rock will be more interesting and feel safer 하답니다. 그 길이에요. 여기서 The work는 그 걸어가는 길. 여기서 말하는 그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 사람들이 많은 길이죠. 그렇죠? 활기찬 길이었어. 그 길은 will be more interesting, 더 재밌을 거래. 그리고 feel safer, 더 안전하게 느껴질 거래.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events where we can watch people. 우리가 사람들이 공연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걸 본대요. 자, 여기까지가 관계부사거든.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안쪽만 잠깐 살짝 고문 분석해볼게. 여기 can watch라고 동사 나왔어. people이 목적어야. 여기가 목적격 보어예요. 됐어? 이거 지각 동사. 됐니? 얘네가 뭐뭐 하는 걸 보다. 그쵸? 자, 그럼 그대로 해석해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공연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벤트. 됐어요? 됐어? 이런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을 attract, 끌어당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요. 뭐 하도록? 머무르도록. 그리고 보도록.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홍대 같은데. 뭐, 버스킹이라고 하죠? 막 길거리 공연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다. 실제로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밑줄로 나왔으니까 또 구문 분석해볼게요. Studies of benches and chairs in city space. 여기까지가 되겠네. Studies가 주어고요.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요 안에서는 여기서 끊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도시 공간에 있는 벤치와 의자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됐어? 우리 왜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뭐 벤치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여기 육교 있잖아. 그 육교 아래 보면 그 벤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또 했대. 근데 그 연구가 쇼 뭘 보여주냐면 백절을 보여준답니다. 백절이 문장 끝까지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안쪽 구문 분석합니다. The seat, 그 좌석들이요. With the best view of city life 라고 나왔죠. 도시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좌석이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럼 얘들아, 도시 생활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 본문에서 도시의 생활을 가장 잘 보여준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붐비는 거야. 됐어? 사람 많은 거야. 사람이 많은 거야. 됐어?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좌석.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붐비는 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좌석이 are used, 사용된대. Far more frequently,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훨씬 더 자주. 됐어요? 훨씬 더 자주 이용된답니다. Then, 뭐보다? 그것들보다. 그럼 여기서 도즈는 뭘 가리킬까?
어떤 것들보다? 그것들보다잖아. 어떤 것들이야? 이 도스가 가리킨 게 뭐야? 아, 일단 해석해 볼게. 그럼 그냥 그것들로 해석해 볼게. 그것들보다 어떤 것들? Do not offer a view of other people.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제공하지 않아. 뭐를요? 다른 사람의 경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그것들보다. 그럼 그것들이 뭐야? 어떤 거야? 어, 자리죠, 자리. 시치죠, 시치. 어디, 어디, 여기 아니지? 됐어요? 복수형이잖아, 시치. 그냥 복수형으로 받은 겁니다. 됐어요? 어. 자, 그럼 정리합니다. 도시공간의 벤치와 의자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자리보다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게 도시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덤비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덤비는 자리가 훨씬 더 자주 이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연구를 통해서.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역시나 사람들은 도시의 매력으로서 뭐라고 느낀다? 도시의 매력을 뭐로 느낀다? 사람들이 많은 걸로. 됐어? 우리가 딱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도시, 시골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딱 있지 않냐? 쌤 같은 경우는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명동이에요. 명동. 건물들 막 이렇게 있고 거기 사람들이 그 명동 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거.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시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논밭길이에요. 논밭길. 어, 이게 뭔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논밭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때요? 시골은 한적하고 도시는 북적거리고 이런 게 떠오르잖아. 그게 뭐야? 그게 매력이라는 거야. 그게 도시의 매력이라고. 그게 매력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 매력을 찾아가야죠.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도시의 매력은 사람이 붐비는 곳이다. 정답 몇 번일까? 1번. 아, 1번입니다. 1번.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은 people, 사람들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어, 그 숙제 부분을 제가 전에 보니까 그 44번 질문이 그 오른쪽에 그 해석 본문분석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어, 잘못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본문분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여기 숙제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뭐 없으니까. 이 부분이 그 뒤에 50번 질문과 걔랑 이제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바로 가볼게요. 어,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따로 그냥 본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읽어볼게. 가자. Consumers are generally uncomfortable with taking high risks. 자, 소비자들은요,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uncomfortable, 불편하대. 뭐에 있어서? taking high risks.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거. 됐어요? 자, 소비자들은요, 하이리스크를 불편해한대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비자 하이리스크 이걸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한다. 사실 첫 문장에 소재가 다 나왔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제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하면 여기에 주제 1번이라고 써놨는데 1번이라고 써놨다는 건 2번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 표시해놓은 주제랑 어, 제가 이제 두 개를 표시해놨는데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해도 어, 여러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두 개를 표시했으니까 이따가 또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또 추가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소비자들은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싫어한대요. 불편해한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게,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죠. 소비자들이 하이리스크를 싫어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이리스크가 뭔데요? 모르잖아 아직.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읽어볼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y are usually motivated. 그들은 보통 동기부여를 받는답니다. 후보정사,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냐면 To use a lot of strategies to reduce risk.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됐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아니 하이리스크를 불편해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스크를 줄이는 쪽에 선택을 한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리스크를 싫어하니까.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Consumers can collect. 소비자들은 수집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 정보를요. By ING. 뭐 함으로써? Conducting 함으로써. 그리고 Reading 함으로써. 그리고 Talking 함으로써. 마지막 Consulting 함으로써. 됐어요? 이렇게 네 개가 묶인 거예요. 자, 소비자들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어떤 온라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뉴스 기사를 읽음으로써, 친구와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음으로써. 됐어?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학원 선택? 학원을 우리가 이제 뭐 바꿔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루이세베라 이제 도저히 못해먹겠다. 난 때려치겠다. 레스컴을 딴 학원으로 옮겨야지. 됐어. 그럼 딴 학원 이제 어디 갈 거냐? 뭐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가지 뭐.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많은 거를 사실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이제 뭐 솔직히 중학생이면요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야 여기 괜찮아 여기 가 응 알았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대부분 중등부는요. 근데 어찌됐든가 우리가 아니 심지어 학원을 어디 다닐까를 고민할 때도 우리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이리스크가 불편하니까 안 알아보고 대충 보냈어. 근데 막 그지 같아 막 학원이 막 선생님도 막 잘 못해 막 뭔가 막 이 시스템도 막 별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 정보.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야.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는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지금 상태가 이래. 나는 지금 이게 잘 되고 이거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잘해주는 학원에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학원이 그걸 잘해주지? 정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막 알아보는 거야. 발톱 뛰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뭐 찾아볼 수도 있어. 검색해갖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어.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보를 얻는 거야. 그럼 이 정보를 얻어갖고 최종적인 내가 결정을 하면은 내가 막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낮아지겠죠.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이리스크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 그 리스크를 이제 줄이려고 한다고 했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리스크를 어떻게 줄인다?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것으로. 정보를 얻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이리스크가 불편하다, 하이리스크를 싫어한다, 높은 위험을 싫어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이리스크는 대부분의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주어가 소비자였잖아, 얘들아. 소비자. 소비자는 뭐야?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사든 어떤 서비스를 사든 간에 어쨌든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하이리스크가 불편하다는 건 뭐에 대해서?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돈 내고 하는 모든 활동. 됐어? 내가 돈 내고 뭔가 취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소비자들은 또한 reduce, 줄인답니다. uncertainty를 줄인대요. 불확실성을 줄인답니다. 똑같은 말이죠.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by ING, 또 뭐함으로써? 구매함으로써. the same brand, 똑같은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어떤 브랜드냐? They did the last time. 그들이 했었어. 지난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했었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by를 대신하는 거겠죠. 즉 그들이 샀었던 거야. 그들이 지난번에 구매했었던 똑같은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겁니다. 저. 대표적인 저. 제가
23이었나? 24이었던 것 같아. 제가 24살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거든요. 왜? 24살이면은 저 1년 전이에요. 기분 나쁘네요. 근데 이제 그 24세 스마트폰을 처음 샀는데 글쎄 처음 샀던 게 갤럭시 S2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제 갤럭시 S2 나온 지 한 이틀인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걸 샀어.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갤럭시만 씁니다. 딴 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 중간에 잠깐 아이폰을 써봤어요. 지금 저 촬영용 폰 있잖아. 저 아이폰이에요. 저는 아이폰을 촬영용으로 씁니다. 아 저거는 이제 와이프 거예요. 제가 와이프 거 훔쳐왔어요. 촬영용으로 쓰려고. 와이프가 아이폰 3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무슨 이제 뭐 예쁜 옷, 막 예쁜 가방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이폰, 뭐 아이패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이게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점을 갔어. 근데 음식점에 가면은 김밥천국 같은 데 가면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저 어떻게 하냐? 먹던 것만 먹어요. 먹는 것만 먹어. 저는 왜? 괜히 이거 먹어봤다가 이제 맛이 없어.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전에 그 제가 그 우리 휴가 때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이제 그 훈쌤께서 추천해준 그 이제 그 맛집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었어요.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가봤어. 근데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맛있는 데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내가 입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여기가 진짜 맛있대. 가봤어. 여기 메인 메뉴가 국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뭐만 먹었냐? 전 전만 먹었어요. 전. 국수 딱 한 입 먹었는데 와이프한테 줬어요. 잘 먹어라. 우리 와이프는 가리는 거 없거든. 잘 먹어. 이러면서 나 이제 전만 먹었고. 무슨 우동집을 갔는데 우동집이 막 사람들이 막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야.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 아니 이 우동이 뭐 얼마나 맛있길래 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들어가서 먹어봤거든요. 미소야가 더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 나는요. 난 미소야 그 미니 우동 있죠? 그게 더 맛있어. 저는요. 막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 우동 맛이에요. 그냥 우동 맛이야 우동 맛. 먹으면서 이걸 한 시간이라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네. 아무튼 좀 그래. 막 딴 데도 막 갔죠. 무슨 뭐 고깃집 막 이런 데도 갔어요. 또 이제 고깃집 추천해줘서 갔는데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있거든요. 거기 한 100배 더 맛있어요. 뭐지 이거? 그래갖고 이제 저기 훈쌤한테 카톡 보냈죠. 이제 훈쌤이 추천해주는 데 이제 안 간다 이러면서 이제 아무튼가. 아 제가 입이 짧아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딴 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 이거 맛있냐? 저거 맛있냐? 이러면서 이게 뭐야?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죠. 정보를 얻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소비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거야. 불확실성.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브랜드만 사는 거야. Believing, 믿으면서. 어떻게 믿으면서? 배터리야라고 믿으면서. The product, 그 제품이 should be at least, 적어도 as satisfactory as. 자, as 원급 as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구매만큼 최소한 만족스러울 것이다. 여기서의 should는 해야 한다 아니에요? 우리 최근에 배웠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어떤 제품만큼 만족스러울 거다. 라고 믿으면서 산다는 거죠.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믿고 사는 삼성. 믿고 사는 아이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 됐어요? 자, in addition. 게다가 계속 설명 나옵니다. 게다가 some consumers. 몇몇 소비자들은 may employ. 자, employ는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 simple decision rule. 그러면 단순한 결정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 규칙이냐? That results in a safer choice. Results in 또 나왔죠? 어떤 결과를 내다.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단순한 결정 규칙을 이용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더 안전한 선택을 초래하는 결정 규칙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그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The most expensive offering. 가장 비싼 그런 물건을 사거나 offering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제품입니다. 또는 choose a heavily advertised brand. heavily, 무겁게라고 해석하면 초딩이야. 무겁게가 아니고 그냥 많이야, 많이. 그러니까 많이 광고된 브랜드를 그냥 선택한대요. In the belief, 어떤 믿음으로 이 브랜드는 has higher quality, 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뭐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채로 비싸거나 광고가 많이 된 브랜드를 산다라는 거죠. 그 저기 뭐야, 실제로 그 우리 저기 브랜드 중에 빔폴 있잖아요. 빔폴. 그 빔, 잘 모르나? 빔폴? 그 빔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빔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되게 가격이 쌌었어요. 엄청 쌌었어. 그 이제 폴로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이제 실제로 그 폴로의 짝퉁으로 나온 게 빔폴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저가형으로 나온 거야. 근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팔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옷의 품질은 바쁘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가격만 엄청 올렸어요. 가격만.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대요. 약간 명품 브랜드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그래서 초창기 때 빔폴 산 사람만 횡재한 거죠. 뭐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다음 날 보니까 100만 원 돼 있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저는 뭐 명품 막 이런 거 이제 안 하는데요. 그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교 1등 해갖고 이제 우리 그 삼촌이 나한테 옷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빔폴 잠바였거든요. 그게 53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가격표가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팔까 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간 그거를요 지금도 입어요. 저는 지금도 지금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한 3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입고 다녀요 그거를. 그렇게 오래된 옷인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제 아 이 브랜드는 정말 튼튼하고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한번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다음부터는 이제 빔폴을 사야지. 그래서 저 가방도 빔폴 거를 샀었어요. 그리고 옷을 사려고 했는데 이 옷 괜찮네 108만원 그래. 동대문 가서 저는 이제 동대문이나 이마트, 저 이마트에서 옷 쇼핑 많이 합니다. 이마트 갔는데 이거 2만원밖에 안 해? 개꿀. 저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은 주제를 한번 정해볼게요. 소비자들은 안전한 구매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안전한 구매를 원한다. 이 안전한이라는 말에 되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내가 겪어봤던 물건이겠죠. 경험해 본 것. 됐어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것을 소비한다는 거죠. 경험해 본 것. 이미 한번 해봤던 것. 이미 한번 써봤던 것. 됐어요? 이런 거를 본다. 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이게 저는요 지금 여기서 소비자라고만 말했지만 저는 그냥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이제 극심해지면요 이게 좀 편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예 다른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한 30번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니 많이 들어왔어요. 나는 초반에는 야 소개팅 좀 해줘 이러면서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소개팅 하라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소개팅을 나갔는데 제가 한 3명한테 대였거든요. 3명한테. 근데 그 3명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다 이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생을 안 좋아해요. 지금도 제가 이대생 중에서 인정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평생 살면서. 저기 뭐야 그 뭐 여기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선영쌤이라고 계시거든요. AT 선생님. 선영쌤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대 출신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이대는 그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실제로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소개팅 나갔어. 근데 이제 내가 한 다섯 번째인가 그랬어. 딱 나갔는데 혹시 이제 저 좀 초면에 죄송한데 혹시 대학이 혹시 어디 다니세요? 하니까 아 저 이대 다니고 있어요.
이미 세 번 되고. 아, 예. 네. 오늘 좀 어떻게 뭐 많이 좀 안 바쁘세요? 이러면서. 아 혹시 좀 바쁘세요? 아 예. 아 제가 좀 이게 소개팅 좀 급하게 나온 거라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이따가 제가 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아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뭐 밥만 먹고 가시죠. 예. 돈은 더 지폐기 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 그렇지? 모든 이대생들이 그렇진 않겠지. 모든 이대생들이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이미 내가 연속 세 번 당했잖아. 이대생들한테. 그러니까 뭐야? 나는 리스크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리스크를 낮추는 거야. 나는 리스크를 낮추는 소비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저는 리스크를 낮추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학교 어디 다닌대? 이대. 그냥 걸렀어요. 저는요. 믿고 걸은 이대. 제가 최근에 우리 고2 학생들 그 입시 그거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설마. 저는요 여대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대 갈 바에 재수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여대는 절대 가지 마.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어쩌죠? 와이프가 또 여대 출신이에요. 아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 아니 와이프는 이제 좀 그때. 네, 그때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학생들 절대 여대 가지 마세요. 여대 가면요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기할 거예요. 하지 말고. 선생님 저 2대 합격했어요. 2대가 아니라 3대여도 안 돼요. 안 돼. 가면 안 돼. 아니 뭐 근데 어차피 뭐 아니에요. 정답 맞춰봅시다.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죠. 5번.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Self Purchase. 안전한 구매. 딱 하고 나왔네 벌써. What consumers purchase eagerly. 그래서 소비자들이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한 구매다. 제가 딱 쓴 거죠? 소비자들은 안전한 구매를 원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말씀드릴게요. 너네 영작 특강 얼마나 남았어? 한 두세 번 남았나? 아니 그냥 궁금해갖고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어? 다섯 개? 3회 남았어. 3회 남았어? 아, 3회요. 아니 그러니까 회차가 3회차라는 거죠? 이제 그 데이는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거고. 맞아? 아니야? 맞아? 자, 리딩 숙제 지난번에 쌤이 45번까지 내줬었네요. 그러면 46번부터 46, 47, 48, 49 46에서 49번까지 연락이 안 돼요. 페이지는 98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하시는데 지시사항 정도만 하고 문제 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구문 독해 파트 그때 136쪽까지 했는데요. 여기는 분량이 조금 늘어야 될 것 같아요. 137에서 137에서 140쪽의 윗부분까지 해오세요. 140 윗부분 그 140 윗부분이 페이지 보면 딱 알 거예요. 거기 유레카 모먼츠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 윗부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에 저거